자, 4강 프랙티스 1번 주장에 관한 문인데, 자, 이글 같은 경우는 뭐 어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자, 주장이니까 주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주장이 뭐니? 바로 명령문, 그지? 명령문보다 강한 주장은 없지. 자, 이렇게 명령이 되는 부분을 좀더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조동사 부분. 자, 주장에서는 조동사, 조동사는 이게 무슨 장치다? 생각을 나타내는 장치지.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장치니까 조동사 부분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우리가 보면 되겠다. 자, 빠르게 한번 보자. What should you do? 당신이 뭘 해야 됩니까? 당신의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자, 질문을 던지네.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아마 당신은 need to have really big garage sale. 정말로 큰 차고 판매를 가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차고 판매라는 거는 왜 자기 차고 있는 물건들 집 앞에 딱 내놓고 물건 판매하는 거지? You'd likely create quite a bit of financial wealth. 자, 여기서 quite a bit of 하면 이게 꽤 많은이야, 이게. 알겠지? 이게, 꽤 많은이다. quite a bit of는. 자, 그럼 뭐를? likely는 아마도 또는 뭐뭐일 것 같은.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도라고 해주는 게 자연스럽겠지? 당신은 아마 꽤 많은 재정적인 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또는, 그러니까 차고 판매를 하면 돈을 좀벌 거야. 또는, there are charity organizations. 어떤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자선단체 관계사네. 여기 빠지고. will come right to your door. 당신 문 바로 앞에 올 그런 자선단체. 그리고 물건들을 가져갈.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집에 와가지고 그 물건들을 바로 가지고 갈 그런 자선단체도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래된 물건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자, 보자. You have items. 당신은 아이템을 가집니다. 당신의 집에. 해놓고 관계사인 거야. 뭘 설명해? 아이템을 설명하지? 근데 그 아이템은 date way back. 자,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way는 이거 강조부사지. 한참 거슬러, 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You don't use them. 당신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you don't need them. 당신은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뭐가? 오래된 물건들이. 자, 그러면서 you have clothes. 당신은 당신의 옷장에 옷이 있습니다. 해놓고 이거 관계사야. 요거는 전명구 딴 괄호 치고 이게 동이지. 그러니까 어디가 빠졌겠지? 자, 여기 빠져 있는 거야. 어떤 옷? 당신이 결코 다시는 입지 않을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they may be very nice clothes. 그것들은 매우 멋진 옷들일지도 모릅니다. 자, you have shoes. 당신은 신발 있고 옷이 있고 블라우스 있고 스웨터 있고 재킷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성들이 있습니다. 저기 바깥에는 어떤 여성들? Who need these clothes? 이러한 옷들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could find really good use. 정말로 좋은 사용을 찾을 수 있는 어디서? 그것들에게서. 여기서는 그 옷들에게서. 그러니까 옷들의 좋은 사용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바로 명령문이네. Make an effort. 노력을 하세요. 어떤 노력? 자, 추상명사 뒤에 붙인다. 설명. 어떤 노력? Give the items. 자, 여기는 명령동. 어떤 아이템? 너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을 주려는 노력. 누구에게? 자, give 동사는 뭐뭐에게 의 전치사 to가 와야지. 사람들에게. 사람들 설명이네. 어떤 사람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가 사용하지 않는 그 물건을 주려는 노력을 하세요. 자, 이게 바로 주제지. 그지? 그래서 be a blessing. 축복이 되세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줘라. 그지? 바로 이게 답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그 내용만 전체적으로 한번 잘 파악하면 될것 같다.